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있다. 약 273 종류의 세포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 몸에 병이 난다는 것은 세포가 변질돼서 본래대로 작동을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세포의 성질과 그 능력을 결정하는 것은 세포도 컴퓨터처럼 그 세포라는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무엇이다? 유전자. 유전자. 그 유전자로 세포의 성능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유전자가 구조는 정상적일지라도,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정상적일지라도, 이게 켜져 있을 수가 있고, 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켜져야 될 유전자가 꺼져서 안 켜진다, 안 켜져도, 그거는 문제다. 그 병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또 구조적으로 망가져서 변질될 수도 있다. 그럴 때에도 이 유전자들은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 그래서 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질병인데,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구조적 변질이나 또는 기능적으로, 이게 구조적 변질은 없을지라도, 기능적으로 켜질 때잘 켜지고 꺼질 때잘 꺼지는 이런 것에 문제가, 즉 기능적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세포가 변질돼서 질병이 생긴다는 말은 결국은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뭐가 변질돼서 병이 생긴다? 유전자의 변질로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를 만들어내냐면, 유전자를 다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 세포 안에 유전자가 약 2만여 종류의 유전자가 입력이 돼 있다. 그래서 여기 2003년, 그렇죠? 2003년 4월,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이구만요. 2003년도에 드디어 인간 유전자 지도, 게놈이라는 말은 유전자를 학술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완성이 되었다. 이 유전자 지도가 완성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세포 속에 약 2만 종류의 유전자가 있는데, 어떤 유전자가 변질되면 무슨 병이 생긴다. 어떤 유전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를 다 알아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2만 종류의 유전자가, 이렇게 실 같은 유전자가 23뭉치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 유전자 뭉치를 뭐라고 부른다? 염색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23개의 염색체 속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유전자를 다 검사를 해서, 이 유전자는 무슨 일을 하는 거구나. 이 유전자는 인슐린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구나. 이 유전자는 피부 색깔을 결정하는 색소를 생산하는 유전자구나. 이 유전자는 우리가 단백질을 먹었을 때
단백질을 소화할 수 있도록 단백질 소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군. 그 이 모든 2만여 가지 유전자를 다 밝혀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그래서 이때가 2003년도 아주 이 신문에 대서특필했습니다. 이야, 유전자의 변질로 질병이 생기는구나. 아시겠죠? 그때 이제 과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할게? 그러면 유전자만 고치면 병도 안 왔겠네? 그래가지고 그때 의사들이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게 됐다. 왜? 이게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거고, 유전자는 변질되고, 그 변질된 유전자를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그 변질된 유전자를 수리를 해주면 될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기대하시라! 인류들이요. 우리 의사들이 여러분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때. 자,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어요? 2003년이니까 15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의사들은 유전자에 대해서 조용합니다. 왜 조용하게? 이 유전자가 왜 변했으며, 왜 변했으며,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 거를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유전자를 더 깊이 깊이 검사해 볼수록, 야, 우리 인간의 재주로는 안 되겠네?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게 인간의 손으로 유전자를 어떻게 조절한다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일이구나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유전자 지도를 잠깐 우리가 보고 지나갑시다. 자, 인간 유전자 지도. 자, 그래서 유전자 뭉치를 염색체라고 부른다. 그 염색체를 이렇게 막대기식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1번 염색체가 키가 제일 커서 1번입니다. 1번. 2번은 쭉 보면 1번보다 키가 조금 더 작죠. 그렇죠? 3번은 더 작고, 4번 더 작고, 5번은 더 작고 해서 쭉 내려갈수록 유전자 키가 점점 작아지고, 그래서 22번, 아주 작죠. 그렇죠? 그 다음에 23번은 X염색체, Y염색체 해가지고 성결정 유전자가 있습니다. 여자는 이 X가 두 개입니다. XX. 남자는 이 큰 멋있는 X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별 볼 일 없는 Y가 하나 곁다리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로 보면 누가 더 남자가 더 완전한 것 같아요? 여자가 더 완전한 것 같아요? 유전자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보세요. 여자는 이게 두 개야, 이게. 이게 두 개. 남자는 이거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별 볼 일 없는 Y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설거지도 못하고, 아기도 못 낳고, 젖도 먹일 수 없고, 생리도 안 하고,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알겠죠? 야,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췌장암에 걸렸다면 왜 걸렸냐? 18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췌장암에 걸린다. 쭉 올라가서, 폐암은 어떻게 걸리냐? 3번 염색체에 여기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폐암에 걸린다.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걸린다. 과학자들이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게 잘못 가르쳤다. 보니까 유전자는 뭐예요? 변하는 것이네. 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유전자가 변한다는 이 놀라운 얘기가 드디어 이 유전자 지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더 후에 드디어 이게 확실했습니다. 유전자가 변하구나. 유전자가 변해요, 세상에.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자, 무엇에 따라서 변하냐?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 과학자들은 무엇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고 그랬어요? 이야, 다 잊어버렸네.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고? 자, 이게 타임 잡지 표지입니다. 타임 잡지 표지에 유전자가 변하는 것이다 라고 대서 특필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아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나쁜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으면 그것이 결국 너의 무엇을 결정한다?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제는. 나쁜 유전자를 타고나도 좋은 유전자로 회복될 수도 있고 완벽한 유전자를 타고나도 변질이 돼가지고 암 유전자가 될 수 있어. 그러므로 암 유전자도 회복돼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면 이 타임지에서 대해서 특집 기사입니다. Why? Your DNA, DNA란 유전자란 말이고, 왜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destiny는 운명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때까지는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에, 아주 이쁜 영화 배우 안젤리나 졸리라는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대단한 여자예요. 여자가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그냥 끝내주고 그래.
근데 여자가 세상에 양쪽 유방을 다 어떻게 해버릴게? 그이 여자의 유방 참 이쁘게 생겼어요. 제가 자세히 본거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이쁜 유방을 잘라버렸어요, 글쎄. 왜? 왜 할머니, 어머니, 자기도 검사해보니까 유방암 유전자를 타고났어. 엄마로부터. 그래서 잘라버렸어, 세상에. 의사들이 자르는 게 좋겠다. 전 아까워 죽겠어요. 왜 제가 그렇게 아까울까요? 그럼 뉴스타트에만 왔으면. 왜 유전자는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엄마로부터 타고난 그 나쁜 유방암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 유방 암세포, 변질된 암세포도 다시 유전자가 회복되면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다. 이거를 알았으면. 참, 안젤리나 졸리가. 그래서, 자. 근데 과학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과학,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자, 후성 유전자. 옛날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유전자 의학은 어렵습니다. Genetics예요. Genetics. Genetics. Genetics인데 지금 새로운 유전자학은 여기에 EPI가 붙었습니다. Epigenetics. 제네틱스는, 우리가 배운 제네틱스는 선천성 유전자 의학입니다. 모든 유전자의 결정은 선천적으로 된다는 거라. 후천적으로는 안 변한다는 거라. 알고 보니 그거 틀렸어요. 아무리 건강한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타고나도 후천적으로도 그 건강한 유전자가 암 유전자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된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세포가 됐냐? 내 폐세포가 원래 정상적인 세포였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폐암세포로 변했냐? 그거를 알아야지, 그렇죠? 그거를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해 주며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암세포도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타트를 할 수 있는 거야. 네.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 뉴스타트는 사기요. 아시겠죠? 아, 뉴스타트 다시 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하려면 변질된 유전자가 반드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만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런데 유전자가 다시는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 암 낫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그런 걸 사기라 그래. 그런 걸 불화라 그래. 그런 걸 뻥친다고 그래요. 예. 네. 아시겠죠? 그 여러분은 이상구 박사 불화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그래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떻게 변한다고요? How? The choices you make can change your genes. Choice, 뭐요? Choice 뜻이 뭐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 하는 그 선택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졌다. 언제? 언제쯤 밝혀진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언제쯤 밝혀졌냐? 네. 2010년, 불과 8년 전이요. 2010년 1월 달에 밝혀져서 이 타임 잡지에 대서특필이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뉴 스타트를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은 내 폐암 유전자도 정상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건 병원에서는 되죠. 병원에서는 내 암세포를 뭐 의사가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의사는 내 폐암세포를 정상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정상적인 내 폐세포를, 폐세포 유전자를, 정상적이던 유전자를 폐암세포 유전자로 바꾼 사람은 누군데? 나야. 그러니까 의사가 해줄 수는 없는 거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뭐요? 그저 암세포 죽여버리는 거야. 암세포 아무리 죽여도 내가 자꾸 내 유전자를, 정상적인 유전자를 암 유전자로 바꾸고 있으면 아무리 죽여봐야 재발해요, 안 해요? 재발하죠. 그거 다 여러분이 해 오시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암 치료다, 방사선 치료다, 아무리 해봐야, 결국은 내 정상세포도 죽이고, 면역세포도 죽여서, 결국은, 그리고 암세포는, 유전자는 계속 변질되고 있을 테니까, 암세포는 자꾸 새롭게 생기고, 그것이 재발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 일상생활 속에서의 선택. 자, 나는 현미밥을 먹기로 했다. 나는 채식 건강식을 하기로 했다. 나는 맑은 공기를 마시기로 했다. 맑은 물을 마시기로 했다. 나는 운동을 이제 규칙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런 모든 선택을 최선으로 하자는 거죠. 최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의 선택. 사람들은 많이 미워했다고 그러네. 그렇죠. 네. 얼굴이 훨씬 요즘 부드러워져서 그렇죠. 네. 변하기 전에는요. 별명을 붙이리라 그러면, 제가 별명을 붙이라 그랬으면, 저는 까칠이라고 부르죠. 딱 까칠이야. 까칠. 쟤는 졸해서 나쁘고, 얘는 뭐요? 열해서 나쁘고, 쟤는 열해서 나쁘고. 나쁜 년놈들밖에 없어. 그러니 항상 뭐예요? 마음에 유하지고 않고 마음에 뭐가 없어요? 휴식, 쉼이 없는 거야. 항상 긴장 상태. 네. 진짜.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잘 때도 아마 꿈꿔도 초근초근 초근초근 네. 그렇지 맞죠? 그러니까 잠도 이렇게 시원하게 편안하게 잘 수가 없는데 이제
마음이 변화가 온단 말이죠. 왜 그렇게 내가 철저히 조건적이었던가. 좀 부족해도, 좀 결점이 보여도, 그런대로 어떻게, 나도 결점이 있으니까, 감싸주고. 그런 이제, 이 마음 속에 내면적 환경에 그 새로운 선택. 그러니까 이 내면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요즘 잠 자요? 아이고, 잠을 못 자가지고요. 잠을 막, 암 자체가 막 너무 무섭고, 막, 이런 것들 막,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강의는 열심히 듣고 공부는 잘해요. 예, 공부는 아주 잘해요. 제가 딱 보면 아주 우수하나 시험 치면 만점. 근데 병안 낫는 스타일. 예,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하루는 그래서 제가 근데 참또 좋은 게 뭐냐면 이 머리가 빨랑빨랑 잘 돌아가고 눈치가 빨라서 몇 마디 딱 해주니까 딱 알아듣고 딱 실천에 옮기더니 아이고 이제 봄이 왔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표정이 저렇게 부드러워지고 얼마나 미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까칠한 게 없어지니까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는 병만 낫는 데가 아니고 이뻐지는 데입니다. 이뻐져요. 이뻐지고 행복해지고 예, 다 그래요. 다. 그래서 그래서 유전자는 우리들의 무엇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이제 문제는 선택의 대상이 뭐냐 할때 뜻이야. 내가 어떤 뜻을 선택하느냐. 내가 조건적이기를 선택하느냐. 내가 맨날 따지기를 선택하느냐. 조건적이라는 것은 따진다는 얘기요.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감싼다는 거죠. 따지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인 쪽을 선택할 것이냐, 긍정적인 쪽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다그 선택을 적극적으로 무슨 어느 쪽으로 선택하라. 진실하게, 선하게 선택하라. 아름답게 선택하라. 선미. 자, 여러분, 이렇게 설악파크 호텔, 오늘 제가 한번 쭉 걸어 올라가 봤더니, 산수유 꽃이 끝내주게 펴 있습니다. 가서 꼭 한번 보세요. 이 산수유 꽃이란 게,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요것들이 찔끔해요. 찔끔한데, 하여튼 한번 가서 보세요. 전 산수유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한몇년안 됐어. 자세히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 쬐끄만 꽃인데 저는 불꽃놀이 꽃이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 별명을 붙여요. 왜요? 쬐끄만 것들이 그래서 막 꽃 한 송이 얼마나 작아요? 요거밖에 안 돼. 근데 여기 막 불꽃놀이가 한 50개는 들어있어. 근데 다음 가서 꼭 보세요. 아주 이뻐요. 지금 그 나무가 한 8그루인가 있는데 꽃이 아주 잘 폈어요. 물론 목련도 지금 막 막 끝내주게 폈죠. 이제 좀 있으면 저 너럭바에 올라가는데 거기는
그 철쭉 쫙 철쭉이 정말 멋있어요. 이제 곧 이제 벚꽃 필 텐데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와 좋구나. 정신없이 살다 보면 꽃이 폈는지 졌는지도 모르고 또 뭐 봄 지나가고 뭐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그렇게. 자, 이제 그래서 자 이제 우리 몸에 혹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이제 암세포 이런 게 생기면은 나는 몰라. 나는 내 몸 어느 부위에 어떤 암세포가 생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아는 사람 손들 보세요. 아, 손 들면 제가 저 청량리 정신병원에 연락을 할 테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네. 우리는 뭐 나는 몰라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겨도 난 몰라요. 그런데 이 면역세포, 특히 면역세포 중에 T세포라는 이 동글동글한 하얗게 생긴 면역세포들이 쫙 암세포 쪽으로 몰려가. 몰려가는데, 이 T세포 속에 이 유전자들이 딱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일 가까이 딱 접근을 하면 이 빨간색 유전자가 짠! 하고 켜진다. 꺼져 있던 유전자 켜지면, 예! 그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짠! 이렇게 돼서 길쭉, 넓적하게 되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줍니까? 이 암세포가 둥그스름 하던 암세포가 어떻게 됐어요? 폭삭 주저앉아서, 본래 암세포는 이렇게 생겼죠. 그죠? 생긴 암세포가 폭삭 이렇게 죽어버린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는 암의 자연 치유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암 진단을 받기 전에도 이런 현상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계속 이렇게 암세포를 잘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게 안 돼. 이게 안 된다는 거는 이 유전자가 켜지지를 않고 계속 꺼져 있다. 왜? 이 꺼진 유전자가 켜지는 데는 어떤 에너지, 힘이 필요해. 힘. 힘이 필요해. 네. 오늘 저 집에 딸이 다섯이래요. 딸이, 딸 부자예요. 근데 이제 지금 넷째 딸 그리고 이제 막내가 있고 그래서 언니 둘이가 이제 같이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왜 같이 오신 거예요? 힘내라고. 힘. 우리는 그 이론은 몰라도 같이 와주고 이러는 것이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왜 그런지 몰라. 근데 그거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 예. 네. 참, 근데 저도 참, 이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 굉장히 후회되는 게 제가 의사 아닙니까? 의사들은 그게 힘이 된다는 걸잘 인정을 안 해요. 왜 우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게 무슨 힘인데? 이래요. 의사가 내가 안 됐으면 그게 힘이 된다고 평생 인정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가 되고 나니까 그게 무슨 힘인데? 왜요? 왜? 보이지도 않고. 측정할 수 있게 없게. 측정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은 측정할 수 없으면, 증명될 수 없으면 그 엉터리다 이거야. 그게 뭐 힘이야, 그러니까 점점 냉정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두 언니가 힘이 돼주러 같이 왔다. 오늘도 제가, 저는 이렇게 1부를 안 하고 2부에 오시는 거를 좀 안 좋아해요. 왜? 1부 이런 강의도 안 듣고 2부 뭐 성경 공부 내려서 하면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아예 처음부터 뉴 스타트에 대한 뭐예요? 인상이 이상하게 변질될 것 같아서 가셨다가 4월 16일 날 오시라고 그동안에 일부 강의를 열심히 듣고 오시라고 했더니 그 언니 한 분이 상당히 말발이 센 분이 있어요. 본인은 그냥 이 박사님 시킨 대로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예. 그 언니 한 분이, 집에 가면, 우울해지고, 더, 걱정이 많아지고,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할구고, 환자한테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래도 가라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하여튼 여자들 앞에 남자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 져버렸어요 오늘 제가 그래놓고 이 강의라도 일단 해드리고 이거를 2부를 계속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특별 과외로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힘의 본질은 결국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제가 이다 지나고 나서, 역시, 나보다 언니가 더 낫구나. 왜? 나는 의사로서 직업적 판단을 했고, 언니는 뭐예요? 사랑으로 판단했는데, 결국은 해놓고 보니까, 직업적 판단이 사랑의 판단보다 못한 판단이야. 맞죠? 그래요. 벌써, 얼굴에 혈색이 확 도는 게, 얼굴이 확 펴지는 게. 오늘 가가지고 남편하고 또 뭐 밥해 먹으려니까 또 뭐, 그러고 보니까 집에 가면 이게 암담해. 남편도 암담할 거고. 역시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지식적인 판단보다도 사랑적 판단이 100번 옳다. 그래서 참,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 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힘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진선미. 내가 누구한테 속았을 때 유전자 바꿔져 버립니다. 그걸 뭐 막힌다 그래요? 기가 막히는 거야. 그거는 기가 바로 힘이라고. 그래서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지. 그러면서 유전자 꺼지는 거예요. 이 켜졌던 유전자 꺼져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96세 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대. 여러분, 96세 된, 그러니까 치매는 아니시래. 근데 굉장히 똑똑하시대요. 똑똑한 나이든 엄마 참 힘듭니다. 아시겠죠? 예, 네, 요게. 계속 엄마 노릇을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계속. 그러면, 이 나이 드신 어머니를 속상하게 해드릴 순 없고, 이러다 보면, 엄마가 미울 때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죠. 그러면 착한 딸이 엄마가 미운 마음이 속으로 들면 사단, 마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연, 그래요. 네가 착하다고? 너 엄마 지금 미워하지? 그 미운 마음은 실제로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사단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쁜 년 이래서 나를 막 뭐요? 심적으로 막 그러니까 막 그게 양심이 찔리고 막 아프고 그러면 엄마가 더 사랑하게 엄마를 사랑하게 돼요. 더 미워져. 더 미워지죠. 그래서 이말 못하는 그렇다고 해서 남한테 가서 엄마 미워 죽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뭐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많이 마음을 풀으셔야 돼 아시겠 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랑 중에 그 사랑이 힘의 본질인데, 그 사랑 중에 가장 좋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사랑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한 종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런 우리가 처녀 총각 때 편안하게 매일매일을 지내다가, 사랑을 시작하면 어떻게 돼? 괴로워져요. 그래가지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면서 사랑이라면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인간의 사랑은 이런 거야. 왜 그래요? 조건적이야. 상대방이 나를 잘해줄 때 사랑주고, 못해주면 열받고. 이거는 이런 거를 조건적 사랑이라 그런다. 조건적 사랑이 스트레스의 뿌리라. 그렇죠? 저는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 중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 줄 아냐? 제발 저 딸한테 그렇게 하지 마소. 니는 암 걸려 봤냐? 이러지 말라고. 응?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잘 알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 너무너무 고생하셨다고. 그런 말할 때마다 막 속이 뭐요? 찢어져. 이렇게 나를 키워준 어머니를 내가 이렇게 속상하게 만들고 있으니, 이거를 어떡해? 아, 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서로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서로서로가. 근데 난 그 얘기가 더 싫으니까 뭐라 그래? 우리 그런 소리 좀 그만하소. 그럼 어머니는 뭐래? 뭐라고? 네가 이 애미를 어떻게 생각하냐? 막 와, 막 이렇게 되면 막 그런데 결국은 응? 그러면 우리 어머니 울어. 그러지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빌어야 돼. 그 우리 어머니 뭐라 그랬다? 나는 죽어버릴 게다! 내가 뭐를 바라보고 살겠노? 난 네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 이 남자들은요, 남자들은 죽어버리겠다니 이런 소리 잘 안 하잖아요. 남자들은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 뭐요? 죽을 생각을 진짜 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마누라나 엄마나 이런 여자들이 죽을 빗길어 가면 남자는 막 그때부터 막 큰일 났네 이거 어쩌 어쩌 저 어머니가 죽죽 그만 죽으라고 빌게. 한 번만 다시 해봐. 니가 내가 안 죽나? 근데 그러던 어머니가, 여러분, 참 조용해졌어요. 그건 무조건적 사랑을 배웠어.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이 가장 진실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강의 때는 이런 원리를 이런 식으로 다 가르치고, 이제 2부에서는 무조건적 사랑을 더, 뭐요? 우리가 배워보자. 와, 정말,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은 사실은 인간으로부터는 무조건적 사랑을 바랄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누구로부터만,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오, 오. 예. 네. 예. 네. 그래서 2부에는 주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은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점점 들어가면 이 까칠이가 아주 부드럽게 됩니다. 아까 나와서 얘기하신 거 봤죠? 내가 왜 그랬던가? 결국 누가 자기를 스트레스를 받게 해요? 나야 결국은.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것을 자아라고 그래. 그 자아를 허물고 내 마음 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다시 들었으면, 응?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인데, 조건적으로 딱 생각하고 있을 때는 내 마음이 뭐예요? 까칠하다 또는 뭐라 그래요? 굳었다 그래요. 차다. 그래서 찬바람이 좀 났어. 그렇죠. 근데 지금 찬바람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마음을 준다? 새 마음을 준다.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그래서 이 마음, 이런 생각,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이 들었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네. 사단은 아주 나쁜 생각을 줍니다. 아시겠죠? 생각을 저어놓고 나쁜 년이라고 그래요.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하나님이 너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 보드라운 뭐예요?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다. 자, 요거를 다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면 조건적이라는 것은 항상 따집니다. 그래, 내가 시킨 대로 다 했어? 해서. 생일 선물 사와도 그게 비싼 건가 싼 건가 다 따져봐야 돼. 아니요, 그래서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 사람들은 내 마음은 내가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마음이 아니고 영이 넣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이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줄 것이고 악령은 뭐예요? 조건적인 생각, 굳은 마음을 넣어주는데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우리는 뭐 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몫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렇죠. 배반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가룟 유다가 했다.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 마귀가, 사단이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어떻게 해요?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그거를 거절하지 않고 가룟 유다는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 막 흔히 말해서 불길한 생각,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거를 일단은 뭐요? 아니야, 나는 받지를 않겠어. 마귀는 뭐야? 너는 죽을 거야.
그러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그 사랑을 주시고 나는 뉴스타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 고비를 지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긍정을 한 계단 한 계단 긍정을 선택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힘을 받아서 유전자가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짱 켜지면서 죽이지 못하고 있던 암세포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어느 날 짜잔. 제가 오늘 아침 말씀드렸듯이 참 폐암으로 왔었어. 바로 저기 저 자리에 둘이가 앉았어. 부부가. 암이 다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힘을 받기 위하여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그 힘을 주는데 무슨 힘? 자, 사랑을 받으면 자, 집에 키우는 애완견도 사랑을 해주면 힘 받아요, 안 받아요? 힘 받아서 팔딱팔딱 난리가 납니다. 그거를 생기가 넘친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 에너지. 생기. 그래서 이거를 생명 에너지 또는 생명력 이게 생기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이 그래서 역자 빼고 뭐로 통일하자? 생명.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다. 그래서 성경책은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성경책을 무슨 책이라고 불러요?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그리고 건강식 이런 건강한 생활, 새로운 생활 습관으로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꺼졌던 유전자도 다시 켜질 수 있기 때문에 암의 자연치유 현상이 다시 시작될 수 있고 그것이 시작되면 자연치유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타트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 뭐하니 그 설악산 가서? 뭐하니? 뭘하니 거기? 그때 여러분이 딱 이렇게 조리 있게 촥 하면 그 물었던 사람이 그냥 할 말이 뭐예요? 딱 또 야, 너 말 듣고 보니 나도 뉴스타트 해야 되겠네.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나는 이래서 뉴스타트를 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다 많은 것을 깨닫고 생명을 받아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